혹시나 저의 발언에 있어 오해가 될 수도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사는 발언들이 누군가를 선동하기 위해 사는 발언이 아닌 오직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회의 진행을 도와주면서 저도 발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청소년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언은 청소년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시작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의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에 있어 반대하는 부모님들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을 위해 정말 값비싼 돈을 주면서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시지요. 조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왜 민주주의라는 것은 조기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조기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돈을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곳 바로 이 집회입니다. 아이들을 손에 잡고 이 집회에 함께해서 이 정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회에서, 강화음 집회에서 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누군가를 선동하기 위함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지금 안동 그리고 도청에 들어오면서 경사북도 교육감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이영열 교육감은 줄곧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찬성을 해왔지만 지금도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정부와 민간이 만드는 교과서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나온 역사 교과서라 생각하면서 내년부터 국정교과서를 보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경상북도의 청소년들 중에서도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의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정교과서를 마음대로 선정하고 정해버리는 이 이영일 교육감, 저는 이 이영일 교육감 마찬가지 박근혜 하야 같이 태진과 같이 함께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학생들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뽑아야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어른들이 할아버지들 할머니를 뽑은 그 사람이 학생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도 학생들이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두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닙니다. 이때까지 모든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를 보았을 때 그 역사의 중심이 언제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4월 16일 마찬가지입니다. 4월 16일 때도 학생들이 먼저 앞장서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생각 있고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을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세 선착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옷에, 자켓에 다양한 배지들이 걸려 있습니다. 세월호 배지뿐만 아니고 18세 선착권에 대한 배지도 달려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18세 선착권을 가져서 정말 교육감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참 안동에도 아까도 집회 때 말씀하셨지만 안동에도 떠나야 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들이 차가운 물 속에 잠겨 갈 때 충분히 구조의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었는지 당당히 밝히지 못한 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304명을 죽인, 그리고 아직 9명의 실종자를 찾아내어주지 못한 죄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당신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학생들이 가장 화가 나 있는 부분은 아마 정유라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정유라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학원에 가는 친구들은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수능이, 대학 입사하는 그 수능에 맞춰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정유라 당신은
정말 부모님 박근혜 백과 최순실 백을 믿어서 정말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공부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화여대라는 것을 갔습니다.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퇴학조치와 제2파 연구부를 받았지만 그 과정까지 정말 힘든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똑같이 공부하면서 똑같이 정말 그 힘든 여정을 달려왔는데 누구는 쉽게 가고 누구는 정말 어렵게 가는 이 사회가 정말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M4 세대라 불릴 만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족은 국민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만들어 써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 양육이 힘들까봐 결혼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 세대에 있어서 정말 이건 너무나 화가 납니다. 박근혜 하와 동시에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낱낱이 피해쳐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은 저는 무기징역이라고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청소년 자녀들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에 보내시기 전에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 자녀와 충분히 논의한 하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발 대학 입시라는 감옥에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 늘 궁금만 하면서 자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놀고 놀면서 자라왔는데 왜 내 자녀한테만 오지 공부를 시켜서 꼭 대학을 꼭 모든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아이들 꿈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 아이들 재능이 정말 더 큰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노력이 그 아이들의 재능이 이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청소년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듯 더 이상 청소년들이 이 차가운 바닥에 나오는 일 없도록 민주공화국이 다시금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사의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